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도자처럼 생각하기를 계속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실패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패. 실패의 의미. 각 단계를 내가 왜 밟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실패에도 이내 회복할 것이다. 실패는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실패는 의미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믿을 때 만족이 온다. 여러분들이 뭔가 실패를 하실 수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수 있죠. 저도 하고요. 이 실패를 뭔가 내가 역시 이게 안 되는구나. 혹은 뭐 좌절이라든지 절망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방식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 A라는 방식은 안 되는구나 하고 B를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길을 쫓아라. 일찌감치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은 스트레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공을 방해할 수도 있다. 포브스 발행자 리치 칼 가하드는 늦게 피는 꽃들 사이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일찍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사회의 초점은 시험 점수와 인류대 입학에 맞춰져 있고 대학 학위도 받기 전에 수백만 명이 사용할 앱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바람에 24살 이전에 세계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조차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 일찍 무언가를 이룬 사람 중에서도 그 정도의 성과를 계속해서 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당신도 주의를 기울이고 자각하고 강점을 살린다면 당신의 길을 찾을 것이다. 당신의 다르마를 찾으면 그때부터는 그 길을 쫓아라. 여러분들의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그 길을, 진로를 찾으셨나요?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신 분들이 있죠? 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스스로 정말 의기소침 되고 뭔가 힘도 빠지고 내가 진짜 작아 보이고 보잘 것 없어 보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뭐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해서 뭐 인생에서 실패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치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뭐 대학을 가기도 전에 뭔가 해야 되고 대학을 가서는 더큰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20대 뭔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뭔가 자꾸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에서 인터뷰하고 빠른 성과를 낸 사람들 하지만 사실 인생 길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뭐 대통령 되는 사람만 보더라도 뭐 최연소 국회의원이 대통령 되나요? 뭐 최연소 장관이 대통령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 자기의 속도가 있는 거고 그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거죠. 우리가 뭐 3월에 피는 꽃도 있고 9월에 피는 꽃도 있잖아요. 개나리는 3월에 피고 국화는 9월에 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서 개나리가 국화보다 더 예쁘다. 개나리가 국화보다 더 좋은 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다 각자 피어야 할 시기가 있는 거고 그 피어야 할 시기에 꽃을 피우는 것뿐이에요. 개나리는 개나리니까 3월에 피는 거고 국화는 국화니까 9월에 피는 거죠. 개나리가 국화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국화가 개나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길을 찾아서 나의 길을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은 내 꽃을 피우는 거죠. 괜히 옆에 뭐 국화가 개나리랑 막 비교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펴? 이래봐야 국화한테 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길을 찾으시고 여러분들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재력의 4분면이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이 책의 좀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신 분, 잘 들어보세요.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 지금 하고 있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강점을 좋아할 방법 정말 없을까요? 정말 그 강점은 내가 정말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좀 생각을 바꾼다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 회사 일을 정말 잘하면서도 이 일이 내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경험에 뭔가 의미를 추가할 최선의 방법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내 삶에 도움을 줄수 있겠다라고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큰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아, 지금 나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요령을 배우는 중이야. 언젠가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업무하는 방법을 미리 배우는 셈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이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이게 여러분들 삶에서 의미가 되고 그러면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 하고 있는 그 경험, 일들을 여러분의 미래에 연결시켜서 이거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 이것도 역시 고민이 많죠. 나 이걸 정말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 내가 좋아하거나 열정을 가진 일이 이게 돈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생기고 뭔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그 일을 내가 좋아하지 하면서 그 일을 이제 하는 경향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 좋아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지만 그 좋아하는 일에 대한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현재 좋아하는 일을 잘 못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이나 교육을 받는 겁니다. 시간을 투입하거나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또는 뭐 교육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못하는 좋아하지만 못하는 일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능숙하게 잘하게 될 것이고 그게 어느 일정 시간 지나다 보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은 이 책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지금 이 상황, 잘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탈피하라는 거죠. 정말 이거는 뭐 정말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으면 돈도 못 벌고 정말 내가 즐겁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건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만둘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 뭔가 자꾸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게이 책의 저자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그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아웃소싱 하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지도 않고 못한다. 이거는 다른 사람도 맡기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꿔주는 거죠. 내가 그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는 게 좋은 거고 저도 제가 이것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해내는 게 좋은 거고 서로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잠을 적게 자며 성실하게 사는 삶. 안타깝게도 생산성 중심의 현대사회는 그렇게 살도록 부추긴다. 브레인 피킹스라는 블로그의 운영자로 잘 알려진 마리아 포포바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잠을 적게 자고 버티는 능력이 직장인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명예 훈장이라도 되느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그것은 심각한 자기존중 결여이고 우선순위 배분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요즘에는 사실 이런 가치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워라밸도 많이 추구하시고 정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내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향이 조금 많이 좀 과거보다는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도 이런 경향이 있죠. 내가 정말 잠못 자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삶이 내 성실함을 증명하는 거고, 내 명예훈장, 나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거. 그래도 과거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 승진도 했고.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자기존중 결여이고, 우선순위 배분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일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을 최대한 적게 들여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뭔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의미 있고 굉장히 뭔가 훈장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일찍 일어나기. 첫 번째 내 조언은 이것이다. 지금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뭐하러 지금보다 더 일찍 일어나겠어? 지금도 잠이 부족하다고. 끝까지 들어보라. 피곤해 쩔어서 출근했다가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하고 후회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침에 느끼는 에너지와 기분은 온종일 지속된다. 그러니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고 싶다면은 일찍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한 시간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한 시간만. 뭐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잠자는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한 시간 일찍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일찍 자기 시작하면 한 시간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과거에 저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일찍 자고 내가 일찍 일어나는 의지가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7시랑 6시라는 거는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굉장히 기분 좋음이 느껴집니다. 아침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낀 느낌이랄까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정말 내가 뭔가 인생을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하루의 첫 번째 승리 같은 기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삶 바꾸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딱 한 시간만 일찍 일어나시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의지도 되면은 그날 하루는 굉장히 행복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루하루가 풀려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못 하잖아요. 그 아침부터 굉장히 짜증이 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날 거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삶을 바꾸고 싶다? 딱 한 시간만 찍어놔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삶에 느끼시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냥 하루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네. 잘 계획된 저녁은 아침을 준비하게 한다. 아침은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지만 잘 계획된 저녁은 아침을 준비하게 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샤크탱크의 스타 케빈 올리리는 CNBC 메이크잇과의 인터뷰에서 저녁 루틴을 소개했다. 그는 잠들기 전에 다음날 먼저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미리 써놓는다. 올리리처럼 당신도 잠들기 전에 내일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알면 아침이 단순해진다. 그러면 이제 겨우 준비 운동 중인 머릿속을 닦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그 필요하다 느끼는 것 중 하나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잠잘 때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오늘은 뭐 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막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피곤하고 아침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그 뭘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에 이걸 저녁에 써놓고 자면은 그날 딱 눈을 뜨자마자 내가 해야 될 게 딱 있는 거잖아요. 그건 딱딱딱 하면은 일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과거에 했는데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읽으면서 해야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세 가지는 아니고 여기서 세 가지 얘기는 저는 뭐 사실 해야 될 게 거의 정해져 있어서 다섯 가지 정도 미리 적어놓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딱딱딱 차례대로 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미리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거. 그러면은 아침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내 머릿속이 굉장히 뭐랄까 간결해진다고 할까요? 굉장히 복잡한 게 없어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날 그냥 눈 뜨자마자 어제 내가 해야 되는 거 적어놓은 거 보고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면은 아침에서 나 오늘 뭐 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고민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씁니다. 그러면 아침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겸손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 잊어야 할 것 두 가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과 남이 나에게 베푼 선행이다.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에 초점을 맞추면 자존심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후회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실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남이 나에게 베푼 선행을 기억하면 나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겸손해지고 우리가 받은 선물에 고마움을 느낀다. 잊어야 할두 가지는 내가 남에게 베푼 선행과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이다. 나 자신의 선행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감탄한다면 자존심만 키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행은 베풀고 나면 잊어야 한다. 또한 남이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면 그일 역시 잊어야 한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절친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으면 더 넓은 관점을 취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잊어야 할 것 두 가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겸손하게 사실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할것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 이것은 기억을 하라는 거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거, 이거 기억해라. 그리고 남이 나에게 베푼 선행, 이거는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과 남이 나에게 베푼 선행,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남에게 뭔가 잘못을 했다는 그 부채의식을 갖고 있으란 거죠. 그러면은 내 자존심은 뭐 올라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항상 그 상대방에게 잘하려고 애쓰려고 하고 뭐 남에게 보답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겠죠, 당연히. 그럼 반대로 잊어야 될건 뭐냐? 잊어야 될 것은 남에게 베푼 선행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해준 거 있잖아. 이 사람 밥 사준 거, 이 사람 내가 도와준 거, 이런 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자만심을 가질 게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는데 왜 나한테 안 해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너 나한테 뭐 잘못했잖아.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남보다 우월한 나거나 내가 남에게 큰 소리 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것두 가지, 잊어야 할것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 그리고 남이 나에게 베푼 선행, 이것은 기억해야 될 거고요. 잊어야 될 것은 내가 남에게 베푼 선행과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 이두 가지는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덧붙이면 이거예요. 나 자신의 선행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감탄한다면 자존심만 키우게 된다. 따라서 선행은 베풀고 나면 잊어야 한다. 또한 남이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면 그일 역시 잊어야 한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절친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으면 더 넓은 관점을 취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열등감, 컴플렉스 가지신 분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자존심이 굉장히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존심에 우리는 초연해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나를 내가 이룬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내가 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내가 내 젊음이고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가진 것, 기술, 교훈, 소유물, 원칙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고, 당신에게 그것을 준 사람 역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음을 기억하라. 바가바드 기타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바가바드 기타가 초연함을 어떻게 보는지 요약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오늘 당신에게 속한 것은 어제 다른 누군가에게 속했던 것이고,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의 것이다. 영적으로 무엇을 믿은 이 점을 인식한다면 나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위한 그릇이자 도구, 관리자, 채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스승에게 감사하고 그 선물을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잠시 맡아둔 것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께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나는 어째 생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쵸?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죽었어요. 가지고 갈수 있나요? 못 가져가죠. 그거는 또 다른 누군가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나는 그냥 그 물건을 잠시 맡은 것뿐이에요. 내게 아닌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은
내가 이 롯데타워 가졌다고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해. 아이, 돈도 없는 주제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난 그냥 관리자일 뿐인데.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회적 지위, 직업, 권력, 돈, 명예, 잠시 그것들을 맡아둔 거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일은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물잔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세요. 나이 지긋한 점쟁이가 젊은이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왔나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제 주변에는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떨어져서 보면 제 삶은 고통으로 가득해요. 점쟁이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슬퍼하는 젊은이에게 물을 한 잔 따라 건네더니 소금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다. 물에 좀 타세요. 점쟁이가 말했다. 젊은이는 망설이다가 손가락으로 소금을 조금 집었다. 더 많이요, 한 줌. 점쟁이가 말했다. 미심쩍은 표정으로 젊은이는 소금 한 숟가락을 컵에 넣었다. 점쟁이는 머리를 까닥이며 마시라는 시늉을 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젊은이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흙바닥에 물을 다시 뱉어냈다. 어땠나요? 점쟁이가 물었다. 고맙지만 먹고 싶지 않네요. 젊은이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점쟁이는 다 안다는 듯한 미소를 짓더니 젊은이에게 소금 그릇을 쥐어주고 근처의 호수로 데려왔다. 호수의 물은 맑고 차가웠다. 이제 호수에 소금을 한 줌 넣어보세요. 점쟁이가 말했다. 젊은이는 시키는 대로 했다. 소금이 물에 녹았다. 마셔보세요. 점쟁이가 말했다. 젊은이는 물가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 떠서 후루룩 마셨다. 젊은이가 올려다보자 점쟁이가 다시 물었다. 어땠나요? 상쾌하네요. 젊은이가 말했다. 소금 맛이 나나요? 점쟁이가 물었다. 젊은이는 미신적인 미소를 지었다. 전혀요. 젊은이가 말했다. 점쟁이는 젊은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도 물을 조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소금이 삶의 고통이에요. 소금은 늘 그대로지만 작은 잔에 넣으면 쓴맛이 나지요. 호수에 넣으면 맛을 느낄 수 없어요. 감각을 확장해보세요. 당신의 세상을 확장해보세요. 그러면 고통이 줄어들 겁니다. 물잔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작은 잔에 물이 있을 때는 그 소금을 넣었을 때 짰죠. 하지만 호수에 소금을 떨어뜨렸을 때는 같은 양이 소금이 떨어졌지만 그 물의 맛은 짜지 않았단 말이죠. 상쾌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넓은 사람이 되면은 그럼 고통이 굉장히 작게 되고 또 그런 고통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삶이 괴롭다, 이 삶 고통스럽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켜서 이런 고통 따위에, 이런 시련 따위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다 잡으시고 더 열심히 내 그릇을 키우고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면은 그럼 소금이 조금 떨어져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짠맛이 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지금 힘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릇이 작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힘든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든 일을 내가 극복해내면 나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묵묵히 해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나중에 똑같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로 그것이 생각보다 쉽게 풀린 거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닥치시면은 그 어려움을 난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다처럼 생각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 두 개의 영상을 리뷰해봤고요. 그냥 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각박하게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시다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생각들을 좀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